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을 이루자면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천년 동안 저주받을 것이다. 또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날선 공격들이 오갔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공공의 적으로 거론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는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정말 특권과 반칙의 끝판왕 수준이에요. 하지만 초청연사였던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에 나선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보수통합 출발점이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서 탄핵에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탄핵안에 찬성했던 토론회 주최자 김무성 의원에겐 면전에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통합 논의가 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탄핵에서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보수의 분열을 일으키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이런 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까지 아우르는 보수 통합을 이뤄보자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엉뚱한 논쟁 속에 얼굴만 붉히째 끝났습니다. 몇 시간 뒤 박형준 전 의원이 주도하는 또 다른 보수통합 토론회가 열렸지만 역시 각자의 동상 이목만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